2세트, 3세트 항상 같이 나왔는데 두 세트를 다진 적은 한 번도 없네요. 자파타 선수 1세트에도 초구는 잘 처리를 해줬어요. 네. 성공 성공 가비르 사파타. 역시 자신의 루틴대로 정확하게 공략 성공했던 사파타. 옆돌리기. 스핀샷으로 가죠. 네. 스핀샷도 정확. 사파타 선수가 평소에는 브릿지를 굉장히 짧게 잡는데 이번 공은 브릿지를 꽤 길게 잡았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자, 뭐 스핀샷을 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죠. 지금 같은 경우, 네, 평상시보다는 살짝 긴 그런 브릿지의 길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백스트로크가 약간 더 들어갈수록, 네. 자, 이제 회전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인 것 같습니다. 아, 대회전을 한번 길게 만들어 봤어요. 마지막에서 회전이, 남아있나요? 아, 남아있네요. 좋습니다. 네, 놓치지 않죠? 사카다 선수의 여자친구죠? 사파타 선수의 객지 생활에 큰 힘이 돼주고 있는 네. 든든한 지원군. 지난번 이제 투어 경기 때 같이 들어왔던 걸로 아는데 아직 돌아가질 않았군요. 네. 옆돌리기 길게 봅니다. 옆으로 최대한 퍼뜨리고. 네. 네. 하나하나 아주 정성을 쏟아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5일차 경기에서 블루오렌젤스가 세트스코어 1대4로 졌죠. 네, 그렇죠. 질때첫 세트를 따낸 게 사파타 선수의 퍼펙트 큐 덕분이었지 네. 않습니까? 지금 거의 한 자, 번더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얇은 두께로 플러스트로 짧게 봅니다. 아, 네. 어쩜 이렇게 잘 칩니까? 네. 사파타 선수 정도면 그래도 1등 신랑감은 될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이제 그 조국을 떠나서 외국 체류 생활이 좀 기니까 그게 좀 단점일 수는 있습니다만. 두껍게 치면서 네, 약간 밀어서 좋습니다. 네. 저기 울기에서도 이만큼 각을 만들 수가 네. 있군요. 자, 밀리는 걸 이제 효과적으로 계산을 했던 거죠. 네. 다음 공도 또 아주 잘 뽑아냈어요. 그렇습니다. 포지션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네. 대입을 살피고 있는 사파타. 자, 이 공을 득점하면서도 또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습니다. 자, 가볍게 두께대로만 밀어 놓으면 돼요. 정말 편안하게 치네요. 한 번이 부탁드립니다. 편안하게 칠 공이 아닌데 편안하게 간다는 건 그만큼 그 선수의 수가 높다는 얘기 네, 아닙니까? 이 공은 편안하게 칠수 있는 공이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이게 이제 왜